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테이터를 활용해서 행렬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행렬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명령어로는 크게 어더랭귀지랑 마타랭귀지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어더랭귀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스테이터 명령어 체계와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쉽고 익숙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어떤 행렬연산이나 행렬 크기에 의해서 좀 명령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은 신텍스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을 뭔가 한 번에 먼저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자,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뭐 이건 매트릭스 디파인이라는 거예요. 매트릭스 디파인이라는 것은 뭔가 X라는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게 행별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역슬래시가 있죠. 여기는 역슬래시 행별로 나와 있는데 1행은 1, 2, 3, 2행은 4, 5, 6, 3행은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트릭스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X라는 행렬이에요. 자, X라는 행렬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XT라는 행렬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XT라는 행렬은 프라임, X'이라는 것은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전치 행렬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고 뭐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고 뭐 이게 바뀐 거예요. 뒤바뀐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전치 행렬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V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인버스 매트릭스는 역행렬이죠. 역행렬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매트릭스 이제 로우네임과 이제 콜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이름 바꾼 거예요. 레이블 바꾼 거. 그냥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 R1, Y2, Y3 뭐 이런 게 바뀐 거죠. ABC로요.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 콜네임스, 뭐 로우네임스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레이블 바꾸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트릭스 디파인 이번에는 이제 뭐 I라는 게 들어가 있죠. I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는 무엇이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행렬은 이제 대각선에 있는 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행렬 이제 단위 행렬 좀 보시면 되겠고. 매트릭스 디파인 그다음 이제 Z는 뭐 J3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0행렬을 제가 만든 거예요. 0행렬. 제로 매트릭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0행렬. 자, 0행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매트릭스 디파인에서 이제 X1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제 X1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3행 3렬을 출력해라. 여기서 X라는 행렬에서 보시면은 3행 3렬이 9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행 3렬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X1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3행 3렬은 9가 맞는 거죠. 이제 매트릭스 디파인에서 보시면 X2라는 것은 1행에서 이제 1행, 그래서 1열에서 2열까지 출력해라 라는 그런 신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점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건 1행, 이제 1열에서 2열까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행 1열에서 2열까지의 어떠한 값이 출력되었음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1행에서 이제 2행에서 3열까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2행 이상이니까 2행에서 3열까지가 이제 출력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 것 같고요. 자, 그죠. 그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번에 어떤 매트릭스를 횡단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Y1이라는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X에다가 이제 쉼표하고 X다. 그러니까 X라는 어떤 행렬에 또 횡단으로 X가 연결이 된 뭐 약간 횡단 연결된 어떤 그런 매트릭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Y2라는 것은 여기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죠. 역슬래시가 들어갔다면은 종단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종단으로. 여긴 횡단이지만 여기는 종단으로 또 하나의 X가 밑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Z1이라는 어떤 행렬은 3 곱셈 곱했죠. 곱하고 뺀 뭐 이런 이제 연산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Z2라는 행렬은 이게 뺄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Z3라는 게 있죠. Z3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대칭행렬이고요. 일단 대칭행렬을 제가 먼저 정의를 했어요. 대칭행렬을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버스 매트릭스 이제 뭐 역행렬을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값이 이제 이렇게 Z4라는 어떠한 행렬로 이렇게 출력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신텍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일 차원의 어떤 행렬을 곱한 값이에요. 곱한 값이 이제 Z5라는 어떤 행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더랭귀지로 이렇게 행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